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입니다. 2023년 9월 1일 적어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황입니다. 먼저 위성 영상입니다. 대한해협에서 동해남부 해상으로 발달한 대류운이 북동진하면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일부 강한 강수 구름대가 해안가로 영향을 주면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 군산 동부 섹터에는 안개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제주 서부 섹터에는 상충운이 제주 섹터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조구도입니다. 강릉 지역 서부 섹터 및 남해안 지역 제주 동부 지역에는 낮은 하충운 운조구도 1500비트 이하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오전 10시 이후부터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다음은 레이더 영상입니다. 제주 동부, 남해 지역 남부, 대구 지역, 포항 지역, 동해 남동부 섹터에 비가 내리고 있으며 독도 부근 지역 해상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입니다. 군산 동부, 강릉 지역 북서부 섹터에는 가시거리 1km 이하 관측되고 있으며 오전에 점차 회복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람입니다. 육상 내륙 지역으로 5노트 내외 바람이 불고 있으며 전해상에는 10에서 20노트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요 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지상 시정 예상도에서는 전국에 가시거리 10km 이상 예상되나 비가 내리는 지역으로 1에서 5km 예상됩니다. 인천 FIR 1만 피트 이하 착빙은 없으며 동해남동부 섹터 2천 피트 이하 보통 난류 예상됩니다. 다음은 강수 예상입니다. 오늘은 전남권과 경북권 남부, 경남권 제주도에 가끔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다음은 적어도 고대별 습수 예상입니다. 오늘은 제주, 남해 지역, 대구 지역, 포항 지역, 동해 남부 섹터 3,000피트 이하 구름 많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기상입니다. 오늘은 중부 지방은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정체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경남권 해안과 경북 남부 동해안은 오전까지, 오늘 밤에서 내일 아침 사이, 제주도는 오늘 오전에서 내일 낮에 급변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9시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 있겠고, 오전 10시까지 강릉 지역 북서부, 남해 지역, 대구 지역, 포항 지역 섹터에 1500비트 이하의 낮은 운조고도 영향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9월 1일 적어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